저희가 여기 온 곳은 경기도 우산시 세교동입니다. 우산시로 왔어요. 저희가 오늘 보실 집은 바로 이 집! 어? 이야, 뭐야? 컸다고 생각했는데. 신청! 주차장이죠? 주차장이죠, 여기가. 주차장 내부부터 다르지 않아요? 보통 주차장 벽면은 그냥 콘크리트로 두는데 오. 이 테라조 타일을 마감해놨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고급지다. 거기다 지금 LED등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차고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은. 그렇네요. 요즘 핫한 갤러리 같은데요, 지금? 네. 그리고 여기 깨알같이 네. 창고가 오. 그리고 대문을 네. 열지 않아도 차고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아, 이거 좋다. 이거 좋아. 기대감 다 잔뜩 안고 한번 들어가. 벌써 오. 야, 아, 그 라디오가 연결되네.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가 통로도 되게 넓죠. 네, 통로도 좁지 않죠. 자, 이제 저희를 마주하는 게 뭐겠습니까? 넓어요. 넓어. 신념의 꿈꿈 마당. 아, 넓어. 마당. 마당. 여기 보세요. 이게 마당이야. 마당이네 이게. 뷰가 뷰 뻥 떨렸어요. 뷰가 좋아. 자, 여기 마당 좋다. 이게 장난 아니에요. 네, 너무 부럽죠, 진짜. 우와! 다음에는 우와. 마당이 마주합니다. 우와! 아, 약간 제주도, 제주도 맞아요. 리조트 느낌으로. 요즘에는 화단을 요렇게. 아, 요즘 트렌디까지 딱 안에 전경 너무 이뻐요. 너무 좋아. 제주도 화단. 아.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큐블럭이라 그러죠. 저희 네. 많이 나왔잖아요. 아, 예, 예. 차단이 예, 예. 된 듯 안 듯. 그래. 고급지더라고요, 나 큐블럭이. 두 분이서 단독주택 생활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저는 이 정도 잔디 사이즈가 관리하기가 용이하다고 봐요. 네. 여기가 지금 잔디 이제 끝자락에는 또 이렇게 디딤돌이 다 둘러싸여 있네요. 그리고 이 바닥 테라조 타일. 여기서 이제 뭐 티타임? 이 하늘 보면서. 아, 좋다. 와, 여기 카페 같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잘해놨다. 단어목으로 살짝 이제 파티션 네. 느낌으로. 아니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 제품을 다 쓰셨다, 자재를. 기대하시죠. 와. 그렇지, 모던이다, 모던. 와. 아, 신발장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요거 한번 열어봐도 됩니까? 조명을 아예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밤에도 문 열 수 있게 해놓으려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봅시다. 우와, 완전 좋네. 이야. 이것이 아, 거실이 많이 넓지는 않네요. 딱 충분하죠. 딱 3인 가족이 쓰기 딱 좋았어요. 아, 이거구나. 아, 뷰티풀 뷰. 그냥 마당이랑 연결되는 느낌. 아, 너무 이쁘다. 전체적으로 약간 웜톤의 그레이? 네. 네, 돼 있고 바닥은 포세린 타일. 트렌디가. 아, 여기 아, 아트홀 대리석도 너무 이쁘고. 네. 예. 이게 TV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다가 걸어 놓으셨는데. 야, 이거는 이만해요. 오. 가장 클 수 있는. 아, 저보다 TV보다 더 커. 더 커. 저 정도 공간에 저만한 TV는 시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 부러워요? 아, 이거 뛰어가는 거 손 대지 마요. 옵션으로 제공돼. TV를요? 85인치. 85인치 옵션. 옵션이요. 시스템 에어컨 두 개나 있네. 슬리핑 에어컨 옵션! 저를 따라오시면 이제 주방 가기 전에 문이 하나 있는데 어, 뭐야? 이 문이 뭐냐면 아까 디딤돌이 바로 이 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 뒷문이 있네. 이 문이 왜 있을까요? 저기가 이제 고라니가 출입을 하는 거예요. 아, 고라니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땡! 어, 뭐야? 뭐예요? 여기서 음식을 했다. 바로 밖에서 받을 수가 있잖아. 아. 신발 안 벗어도 되는 거야. 아, 그러네. 신발이 되니까. 아. 오, 그러네. 오. 바로 보낼 수 있다. 좋네요. 자, 그럼 주방을 한번 갑시다. 주방 갑시다. 우후. 우! 시원하다. 여기는 딱 신세대 딱 주방이었어요. 신세대 딱 주방이었어요. 신세대 주방. 신세대 주방이요? 신세대 주방. 정답. 네. 정답한 아니, 신세대 주방 아니에요? 신세대란 얘기 20년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신세대. 뭐야? 뭐야? 스피커도 되고 여기 이제 김치 냉장고, 진짜? 냉장고 두 개. 여기 이제 화기 있고요. 인덕션 잘 돼 있고요. 대박. 자, 그리고 우리 또 빠지면 섭섭한 다용도실. 다용도실. 야, 넓다 여기. 또 바로 나갈 수 있게 이쪽으로. 이야. 자, 이제 1층 거실 주방 봤고요. 네.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머. 이쪽 슬라이딩도 열어볼까요? 네.
어, 뭐야, 방이었어? 아, 약간 좀 사이즈가. 이게 너무 좋은 게 바로, 네. 바로 나가서. 아, 바로 나가서. 와, 진짜 좋다. 아, 이 방은 뭐예요? 저 창으로 누구 오는 것만 계속 감시하고 있는. 자, 아, 초소예요, 초소? 아, 블라인드. 블라인드 치면 되죠. 드레스룸이 있는 거. 여기가 다 짜져 있어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화장실, 화장실! 아, 화장실이에요. 아, 욕조도 있어요. 좋다. 근데 나는 수전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기. 이게 황동 컬러가 여기 수건걸이, 옷걸이, 저쪽에 그 타워 샤워까지. 아, 타워 샤워. 네, 이 모든 게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손님들이 봤을 때는 녹슬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 아니에요. 다 알아, 이 정도는. 여기는 부부. 네. 부부. 메인 부부가. 네. 그럼요. 부부 침실치고 좀 작죠? 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1층에. 오, 전 벽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건 뭐예요? 이게 벽으로 보이는 이유는 히든도어라서. 아, 그런 거고요. 네, 히든도어. 뭐지? 뭐 계단 옆은 창고일 가능성이 창고, 높잖아요. 창고 아니고. 화장실. 와, 화장실. 화장실. 어, 딱 좋다. 자, 1층 이제 다 보셨고, 2층. 아, 올라가요? 네, 2층으로 네, 올라가요. 계단. 약간 노멀, 아니구나. 어, 뭐가 있구나. 어, 여기 있네. 어, 뭐 흘렸어. 흘려있죠. 재밌잖아요. 재밌네. 깨알 같은 재미 요소와 함께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개방감을 좀. 오, 깨알이다 진짜.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계단이 왜 이렇게 되시죠? 아, 오, 두 개밖에 없네요. 맞아, 여기 좀 넓게 해놨어요. 넓게. 아... 와. 자, 2층입니다. 와. 야, 뭐야? 그러면 여기서. 아.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아, 이 문을 열면 나오는데 아, 근데 나 안 볼래요. 여기 진짜 대박이야. 아, 이 공간은 진짜 네. 대박입니다.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 자, 아까 입이 쩍 벌어질 만한 공간 나온다고 했죠? 아, 이게 뭐야? 오! 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우와! 인근 실내 공간 같은 야외 공간 알파로. 아니 평상 평상이 있어요. 아니 이거 우리 외할머니 댁에 있는 건데 평상이 있으니까 매력적인데 없으면 그냥 노멀하지. 여기서 이제 킬 포인트는 또 있어요. 킬 포인트 여기가 이제 또 거의 반 야외라고 보시면 돼요. 좋네. 네, 여기 너무 좋아. 저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뷰 너무 좋다. 내가 좋아하는 뷰다. 아, 이런 데 좀. 아, 저 속마음 나온 거예요? 네, 뭐라 그랬는데요? 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안 좋다니까요, 여기. 아, 자, 양코디님 속으로 얘기하세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 평상 위에서 이 집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뭐, 저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산시 세교동. 세교동. 그렇죠. 오세. 아, 줄여서 오세. 그리고 네. 평상주택에서 노세. 노세. 오세 노세 평상주택. 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한번. 평상 파티. 그냥 춤이 절로 나와요, 저기는. 오세 노세 젊어서 놀아 밖에서 쉬고 잘 쉬고 차차차 돌리면서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오세 노세 평상주택 이 부장님은 이렇게가 되는데 이렇게가 못해 보면은 난 이거 놀랐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 2층 주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리가 됩니다.
싱크대 옆에 있어. 옆에 바로 미니 주방. 그러니까. 아니 이제 싱크대 있는 거는 좋아요. 네. 네. 너무 좋죠. 고기 구워 먹고. 냉장고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요즘에 이제 소형 냉장고 하나 여기 갖다 놓고 술장고 네, 네.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 아, 맥주지요. 맥주. 왜냐면 맥주. 약간 저기 보리 느낌이 나잖아요. 네. 아. 장정머리. 아씨, 장정나고다. 근데 넓어 보이는 느낌은 왜 그런 느낌 있어요? 아, 위를 보십시오. 층고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층고 높은 것 봐요. 그리고 저렇게 조명을 또 간접과 메이등들을 보면서 네. 따로 조명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 위에 저 가래가래 석가래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느낌 자체가 따뜻하면서 네. 안정감까지 있고 어? 근데 위에 저거는 뭐예요? 창이 있어요? 저 비밀은 제가 잠시 후에 저 유리가 있어 뭐야? 또 뭐가 있나 보다 아, 다 나가? 네.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비밀은 끝나지 않아 자 2층에 두 번째 문 아니 근데 여기는 방들이 사이즈가 조금 좀 아담하네요. 길어 길어. 하늘로 쭉쭉. 하늘로 쭉쭉. 하늘로 쭉쭉. 아담하다고요? 작지 않습니다. 안쪽 공간이 더 있습니다. 프라이빗하면서 어 맞아요. 넓어 보이고.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빠지면 섭섭하죠. 아니 너무 무서워. 무서워. 와. 깊은 붙박이장. 이 정도 충분하거든요. 아유 넉넉합니다. 자 그럼 이쪽에 와 보시면은 네.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 하나 더 있네요. 아,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오, 또 방이야. 우와 넓다 여기도. 오. 여기도 작지 않은 방. 방이 커. 오. 방이 두 개나. 똑같은 방 아니에요? 땅둥이 방이네. 땅둥이 방. 땅둥이 방. 선생님, 아니, 선생님, 아니, 소장님 여기 안에 또 뭐 있어? 아니 안방 아까 있었잖아요. 메인 룸이 또 있는 거죠. 네.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아 여기는 우와. 옷을 걱정할 리가 없겠네요. 그 이쪽 문을 열어보시면은. 아 설마 또 화장실? 땡기면. 어 뭐야? 뭐야? 여기 아니야? 알파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여기 초소 초소 알파룸 여기가 초소죠? 초소. 네 여기가 초소. 자 마지막 문. 아, 여기 그래, 여기 여기 있었잖아. 오. 아, 오. 오 생각보다 넓어요. 한국 포인트 인테리어. 어 저 수전 너무 예쁘다 저 샤워. 네 예뻐요. 너무 예쁘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그 또 있어요? 네. 그 공간으로 하는구나. 네. 네. 아까 거기. 6층 공간은 하나 더 준비했는데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아, 요거 보너스로 보다 낫지. 자 이제 보너스예요 여기는. 위로 쭉쭉 올라가 보세요. 쭉쭉. 어, 에어컨도 있어요. 야, 여기 에어컨 진짜 아끼지 않고 쓰셨다. 에어컨, 창문 아끼지 않고 썼고요. 잠깐, 요 이 이 뭐야? 계단 뭐야? 뭐야, 여기지? 설 수 있어. 아니, 보니까 여기 아까 봤던 데 아닌가요? 아까 봤던 그 중구집이 여기서 해결되는 거죠? 창문 아끼지 않는다 그랬죠? 네. 천창을 심지어 두 개. 그냥 아 여기 해가 들어오는구나. 아닙니다. 열립니다. 아, 관리가 아, 좋다 저거는. 아 너무 예뻐.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수납 공간. 깊죠. 이쪽에 넓은 수납이 있지만 네. 저를 따라오시면 따라갈게요. 혹시라도 모자르실까 봐 하나 더. 아 여기 또 깊어. 야 여기까지. 여기에 퍼팅 존 하면 돼요. 골프 퍼팅 존. 네, 그냥 골프 해도 돼요. 한 번 더. 오색 오색 젊어서 놀아. 어 일단 기본 옵션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그 가전 제품들 냉장고. 벽걸이 TV 대형 아, 맞네. 뭐 각 방에 에어컨들 뭐 기본 옵션 너무 많고요. 네. 방 3개 있고요. 어. 화장실 3개. 그리고 저희 있는 이 오두막 공간, 이 평상 공간, 그리고 위에 다락까지 아주 넉넉하고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너무 좋다. 이거 얼마예요? 가격이 중요하죠. 8억 되면 돼요. 8억 돼. 7억 5천. 와, 오케이. 오. 와.
오세롱.